이제 네 인생 풀리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가냐. 너 지금까지 한 거 다 없어지고? 뭐 그렇게 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죠. 카메라를 든 사람. 카메라를 든 남자. 진짜 나오나요? 근데 진짜 와야 되는 운명이었나 봐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안 들어와요.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여행으로 처음 왔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살면서 아 다시 파리에 가서 진짜 제 2의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처음 여행자로 왔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여행자다 보니까 파리의 유명한 명소들을 돌아다니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센강을 혼자 거닐었는데 그때가 2월 중순이었고 날씨 되게 추웠어요. 근데 날씨가 너무 맑은 거예요. 그러니까 햇살이 진짜 내리쬐고 물론 공기 자체는 차갑지만 바람이 너무 상쾌했었어요. 그 막 청량감 넘치는 바람과 햇살과 그 2월 중순 그 당시에 파리에서 그 풍겨져 나오는 냄새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진짜 너무 황홀하게 했어요 저를. 진짜 행복하다고 느꼈었어요. 뽕래프의 연인들 생각난다. 영화 그죠? 뽕래프의 연인들 그쵸? 줄리에 비노시인가? 여자 주인공 진짜 예쁘지 않아요? 플라스틱 들고 오늘 떠나죠. 환경오염. 파리에도 환경오염이 있답니다. 그때 맞았던 그 2월달에 그 차갑고 뭔가 사람을 상해하는 바람? 네. 그게 작곡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이제 영감을 얻어서 그렇게 하게 된 거죠. 그 연관성이 있는 거죠. 집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짐도 풀기 전에 그냥 피아노 앉아서 바로 그 곡을 썼어요. 진짜. 파리 갔다가? 네. 진짜 맞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말로 설명할 만한 그런 거조차 없는, 어떻게 보면 그냥 너무 본능적으로 내가 보고, 듣고, 느꼈던 것들이 쑥 나온 거예요, 곡으로. 근데 이제 작곡가들은 곡을 쓴 다음에 나름대로 스토리텔링을 하거든요. 근데 파리의 숨결에서 이제 들어보면 띠다디다다다다다다다다 거기 제가 이렇게 거니는 거예요. 파리 막 생강을 총총총 신나게 그러다가 따다다다다다다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제 좀 확 풀어지는 부분이 바람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어디가 끝인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음악이 확 달아오는 그런 점 같은 거 있잖아요. 없어 그런 느낌. 클라이맥스가 없다고? 없어. 인간들이 그런 거 같아요. 사람들이 1803년도에 여기가 1803년도에 생긴 거예요. 향이 너무 좋아.
진짜로. 사람이 뚫리는 것 같아, 진짜. 향 한번 맡아볼게. 나도. 무향이야. 근데 좋은 것 같아, 이 제품. 사람이 소문낼 거야? 네. 누구 산 거? 저희 엄마. 찍고 있는 거예요? 네. 아, 진짜? 나나나나나. 예쁘죠? 이런 너저분한 거 나오면 안 되는데. 제 자작곡 중에 여기 바다 하나비라고 있잖아요. 오, 그거 진짜 좋더라. 진짜 쳐줘야. 근데 알았어, 알았어. 이 집에 딱 이사 왔는데 저 나비 스티커가 그냥 붙여져 있어. 그러니까 되게 예쁘잖아. 신기하다. 바다 하나비라는 곡인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쓴 곡이에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완성을 못하고 있어요. 올해 안에 반드시 완성을 해서 내년에 3집 앨범에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다음 주에 공연하는데 공연 주제가 사랑.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연애하실 때 같이 들었던 곡이라던가. 없어. 다 쳐줄 수 있어. 진짜? 다 모든 있었다? 거. 어, 1집부터 끝까지 다. 우연히 파리에서. 그거 좋죠. 저는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계속 머물고 싶어. 현실적인 것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맨날 먹으면 질리는 것처럼 이제 좀 한국 한번 가보고 싶죠. 그쵸. 정확히 2017년 11월 그때 무슨 일로 간 거죠? 싱글 앨범 내로. 아. 아, 그럼 비교적 좀 최근에 다녀온 거네요. 그쵸.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갈 계획은 아직까지는 한국 갈 계획은 없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이제 해볼 만큼 해본 것 같고 나이도 있고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부모님한테 패기치고 싶진 않고 여기서 모든 생활을 감당해내기에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6개월 동안 이제 이런저런 시도들도 많이 해봤지만 사실상은 실패했고 그리고 지금은 사실 또 무언가 새로운 것을 도전할 만한 그 힘이 없어요.
사진 찍나 봐요. 막 연예인 병 걸리느라 하루 막 이럴 거야. 그죠? 아무 생각 없어 나한테. 사진 많이 찍어주세요. 사진 내 코트 안에 있거든요. 마지막 공연이라는 걸 모르시니까 참 그러니까 뭐 멘트를 할 때도 계속 그거를 신경 쓰면서 해야 된다는 건? 앉아 앉아. 우와. 안녕하세요. 콜라 탄산음료 되는데 탄산음료 아무도 안 시켜. 어디 가서 해요? 안녕하세요. 영화누리님. 안녕하세요. 여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오늘 비양분이 심어 여덟 번째 콘서트 주제는 무엇이었죠? 사랑. 오마이러브죠? 네 오늘 공연 와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 당시에 연인, 내가 사랑했던 그녀, 그를 생각하면서 들어야 좋을 것 같은데?
삶의 전부가 절대 아니죠. 어. 절대 아니고 내가 누군가한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게 진짜 나를 살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 공급이 딱 끊어지면은 사람은 어, 정말로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어. 음악도 안 되고 그냥 완전 넝꼭 듣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치 있는 건 사실 사랑이라고 생각해요.